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곡은 다음 곡에 비해서 아주 약과입니다. 전체 요리였습니다. 이분은 이건 살아있는 바로톡은 돌아가셨고요. 살아있는 작곡가 웬드칭 중국 작곡가인데 제네바 스위스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요즘 현대음악의 최고 본산지인 유럽에서 많은 것을 활동하시다가 지금 중국에 오신 분인데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음악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리고 동양악기가 서양악기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서양악기가 동양의 음악을 모방하는 그런 사운드를 모방해서 이런 곡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서예를 우리 전통 서예를 중심으로 한 것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여기 구어의 아치 선생님께서는 오늘 다섯 개 악기를 쓰게 됩니다. 수오나 중국말 수오나 그러더라고 수오나인데 여기 베이스 수오나 한번 내주세요. 테너 수오나 마리톤 수오나 엘토 수오나 그건 피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피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기는 안 알려드리겠어요. 어딘가의 연주 중에 다섯 번째의 비밀 병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이스 저 수원화는 주로 일반적으로 안 쓰여지고 저 동백, 북동 지방의 세냥, 하얼빈 이쪽에 장례식 때 많이 쓰는 악기입니다. 근데 이 작곡가는 아까 바르톡은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했는데 이 드칭 웬 선생은 악기로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한번 해보려는 실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섹션이 있는데 가장 시작 부분에 알토 플루트 한 번이래요. 세상에 저런 플루트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일자로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U자로 우산 이 마냥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한번 세봐요. 우산처럼 돼 있잖아요. 지팡이도 되고. 근데 저 악기가 예쁜 소리를 내는데 그 예쁜 소리보다 더 이상한 이런 사운드를 원합니다. 바람 소리. 바람이 섞인 소리를 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첼로의 경우에 비음악적인 요소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저씨께서 왜 하필이면 그 아름다운 소리 나두고 이걸 하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작곡가한테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낼 수 없는 왜?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맘때면 우리 때는 썰매 타고 저기 창동 뒤에 가서 놀았는데 지금 포켓몬 하느라고 다 쫓아다니면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운드가 더 이상 아름다운 게 아니고 아름답지 않았던 사운드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모든 것을 자연의 현상을 음악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대음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기타 칠 때 삐꾸라고 했죠. 삐까라고 그리고 플렉트럼이라고 하는데 즉 동양악기들은 그런 걸 써야 됩니다. 우리 바이올린 할 때는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었으나 드칭면은 여기 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앞장 이거 플렉트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이런 특유의 플렉트럼으로 연주하게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효과도 곡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마디를 전악기 전체가 점차적으로 리듬 한 마디에 10개, 11개, 12개, 13개 이런 음표가 증가되면서 개성을 발휘해요. 전체가 녹아들게 하는 그게 45마디나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전체가 개성을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45마디가 있습니다. 이거를 틀린 거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작곡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전체 80명이 다 다른 소리를 막 내게 하는 개성시대죠. 그 다음에는 저 클라르넷 이지 씨 잠깐 일어서시죠. 저기 보면 악기가 마우스피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즉 악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맨 끝에 붙어있는 V자형의 마우스피스가 있어야 되는데 작곡가는 마우스피스를 빼고 없는 소리를 내봐라 이런 소리를 내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간 보다 보면 베이스나 첼로 베이스 갑자기 여러분께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깊이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안주하는데 이 밑에 플라스틱 부분 나무 부분을 연주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인사하죠? 베이스가 아주 동방예의주기에 맞는 이상한 소리 나죠? 보잉 엔진 같은 비행기 보잉 777 막 엔진 같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요 아주 핵심적인 건데 오보 우리 손미래 선생이 원래 저 오보는 한 소리가 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번 불 때 한 소리 솔 한 번 A 불러봐요. 근데 이거를 작곡가는 세 개의 소리를 내래요. 우리 인간이 한 소리를 내는데 여러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몽골리안 여기 한번 봅시다. 이런 멀티포니 복합포 한 사람이 이런 몇 소리를 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베토벤 심포니 하나 배우는 것보다 저거 한 소리 내는 게 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내주세요. 멀티플 전체 목관 악기가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솔로는 이 멀티플 사운드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오야치가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 전통 악기 한국, 중국, 일본 악기들에서 스프링을 만들었어요. 이게 드나들면서 반음계를 자게 만드는 첫 번째 악기 개발자입니다. 와이드 조비 크로메이트. 다양한 소리를 내게 스스로 개발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드칭 웬 선생님께서 작곡하고 구어야치가 만든 이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한국 우리 서울에서 처음 듣는 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고 아까 바르톡은 20세기고 21세기 우리가 지금 같이 숨쉬는 살아있는 작곡가의 작품은 어떤 것인가? 전반전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Thank you.
소나가 방금 들은 것처럼 이렇게 괴성만 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쁜 멜로디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뭐 무반주로 소나 혼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